25화. 봄을 찾기는 어려워. 다람쥐 너무 귀엽다. 그런데 배가 많이 고팠나 봐. 모이세요. 이제부터 봄을 찾기를 하겠습니다. 산속에 들어가 선생님이 표시해둔 범위 안에서 보물을 찾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찾는지 보자. 시작! 우와! 도대체 보물이 어디 있는 거야? 바로 보이면 보물이겠어? 꼭꼭 숨겨져 있으니 보물 찾기지. 더 열심히 찾아보자. 난 원래 보물 찾기를 잘 못해. 찾았다! 채민아, 그대로 가만히 있어. 찾았다! 네가 보물이야! 뭐야? 무슨 상상을 한 거야? 아, 여기 보물 찾았다고! 야구르지롱, 야구르지롱! 치! 보물이 더 있으려나? 찾았다! 내 첫 번째 보물! 선생님은 언제쯤 끝났다고 하시려나? 아, 지루하네. 더 찾기도 힘들고. 잠이나 한숨 자자. 보물 찾기 끝나는 시간이 곧 다가올 텐데 아직도 찾아야 할 곳은 많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서 더 찾아보세요.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 많은 보물을 찾아야 하는데. 뭐야, 아직도 안 끝났어? 아이 참, 더 자자. 이제 보물찾기 시간이 끝났어요. 모이세요, 시상하겠습니다. 아이고, 비를 홀딱 맞았구나. 아빠 말 들을걸, 우선 가져가랬는데. 아빠, 오늘 비가 오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개구리가 크게 우는 것을 듣고 때로는 일기예보보다 자연기상청이 우리에게 더 가깝단다. 비가 오기 전에 개구리가 크게 우는 이유가 있나요? 개구리는 피부로도 호흡을 하는데 피부가 젖었을 때 더 공기를 잘 빨아들일 수 있단다. 비가 오기 전에는 습기가 많으면 개구리가 힘차게 우는 것이지. 저도 한 가지 알 것 같아요. 지난번 놀이터에서 개미집 구멍을 관찰하는데 개미가 구멍을 모래로 막더라고요. 그러더니 비가 왔어요. 평소보다 새가 낮게 난다면 곧 비가 오지. 잠자리나 모기 같은 곤충들은 습기가 많아지면 날개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낮게 날거든. 이런 곤충들을 잡아먹기 위해 새들 또한 낮게 난단다. 또 밤에 달무리가 생긴다면 다음 날 비가 온단다. 아침에 무지개가 보이거나 멀찌감치 들리던 소리가 유독 또렷하게 들리는 것도 비가 올 징조란다. 아, 그렇군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도 여러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란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미리 알려주셨단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재림 전에 온 세상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단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오면 전쟁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양식이 없어 굶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진과 온갖 기상이변들, 그리고 전염병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져 서로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징조가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세상 끝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하죠?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이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의 재림이 비밀스럽게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장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떠들썩하게 일어날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서워 피하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정확한 시간을 아무도 알지 못한대요. 오직 예수님만 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시는 것 같아.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나는 보물찾기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 끝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 많은 보물을 찾지 못해 아쉬웠어.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으실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안타까우실까? 아, 그렇구나! 보물을 찾지 않던 나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지고 지루했어요. 어서 끝나기를 바랐죠.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저 늦는다고만 생각하고 있죠.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도 모른 채 그 마음이 제 마음이 되도록 매일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딱 3분! 비밀의 상자야, 열려라! 1.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2.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3. 예수님은 능력과 영광의 정복자로 수많은 하늘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4.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